쪼물딱. 내 이름은 나락, 이 아니라 칼바람 나락. 12.23패치에 뜬금없이 순간이동 포탈이 생긴 무작위 총력전. 오늘은 칼바람 나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해발 8849m 부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머리인 것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민머리 가면벌레입니다.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임? 키아나 챔피언을 트리스타나 챔피언으로 바꾸세요. 상자 획득 가능? 바꿔보세요 한번. 상자 준 거야 이러면? 뭔 소리지? 뭔데? 오 진이다 개꿀. 시작부터 텔레포테이토테이션을 사용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민머리 가면벌레. 오! 이것이 바로 칼바람에 새로 나왔다는 포타포차파르 텔레포테이토테이션? 뭐지? 오우 쉣. 피오라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자 민머리 가면벌레가 순식간에 전멸 규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렇지! 마이! 퐁. 소시적 맨땅에 돌멩이를 던져도 35번씩은 튕겼던 물수제비 달인 민머리 가면벌레. 제발 튕겨라! 마이! 현역 시절 K2C1으로 20발을 쏘면 옆사로까지 30발을 맞췄던 특급 사수 민머리 가면벌레. 내 총알은 무피해 이 녀석. 개자식을 봤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제들을 발견한 민머리 가면벌레가 이번에도 순식간에 전멸큐 평타를 때린과 동시에 케이틀린 평타를 무빙으로 피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죽긴 했어야 됐어요. 어, 그 시기 그 뭐 4,600원 있어갖고, 알죠? 뭔지. 뭐지 TV? 네이서스가 뒷무빙을 예측하여 눈덩이를 던질 것을 예측하여 뒷무빙이 뒷무빙으로 눈덩이를 피하는 민머리 가면벌레. 넌 못 지나간다. 어 여기 뭐야? 여기 왜 벽이 생겼어? 씨 뭐야 이거? 아니 어쩐지 안 가지더라 앞으로. 케이틀린이 정조준 사격을 실시하자 트리스나가 막아주기 편하게 움직임을 멈추는 명석한 민머리 가면벌레. 어 뭐야 살았네? 야 이 쓰레기 같은 트리스타나 이거 씨 안 막아주네? 핸들이 고장난 아세톤 트럭 마냥 갑자기 저돌적으로 들이박는 네이서스. 하지만 졸라리 페라리 바른 민머리 가면벌레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민머리 가면벌레는 무빙의 달인입니다. 뭐지? 적진에 깊숙이 침투한 민머리 가면벌레가 평타평타 칸타타로 트위치를 쓰러뜨린 것 동시에 나르 눈덩이를 전멸로 피해버리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빠우숑! 민머리 가면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크으, holy moly, guacamole.